네, 자금난으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난은 바이오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통 제약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아, 네. 매출을 이제 쉽게 내기 쉽지 않은 이제 바이오 벤처만 어렵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자랑하는 전통 제약사들도 돈줄이 말라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동제약이 메리츠증권을 통해서 300억 원을 단기 차입을 했거든요. 일동제약 자기 자본이 1,982억 원인데 여기에 1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번에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회사의 단기 차입금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이자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거의 자기 자본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일동제약의 차입 결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주 회사인 일동홀딩스가 이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사옥을 이제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지난 5월에 구조 조정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임직원 대상 희망 퇴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일동 제약이 R&D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개발 그 비용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면서 신약 개발에 계속 역량을 쏟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1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10분기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조 조정 그리고 뭐 단기 차입금 증가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일동 제약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분기 연속 적자, 거기에다가 단기 차입, 구조 조정까지 하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12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예. 베트남에 있는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 시설에 들어간 이제 투자금을 상환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3일제약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이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이제 꾸준히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상환된 사채가 656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3일제약의 현금성 자산은 19억 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압박이 이곳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상환 사채가 659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9억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자랑하는 전통 제약사들이 이 정도일 텐데 바이오 기업들은 더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바이오 벤처 기업 자금난 역시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 클리노믹스, 뭐 LNK바이오, SCM 생명과학 같이 뭐 이런 이제 중소 바이오 벤처들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운영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CJ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같은 업체들도 운영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제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 벤처 기업부 자료를 봤더니 올해 1분기에 국내 바이오 의료 부문 투자액이 1,5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럼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51억 원에서 62%나 감소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분기 말고 한 해로도 봤더니 2021년에는 1조 6,700억 원 정도였는데 2022년에 1조 1,000억 원대로 줄었고 이렇게 투자액이 계속 분기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장한 5개 바이오 벤처 기업의 평균 공모액이 149억 원이었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는 2,569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5천억 원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장했던 기업이 지금은 1,000억 원 정도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벤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상황도 이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안 좋은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걸림돌은 어떤 기술이 이제 좀
부족하다, 뭐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기간 불확실성에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바이오벤처 투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투자할 때 85% 정도가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투자 회수 시기 불확실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답한 비율도 57%,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는 바이오에 대한 불신도 좀 깔려 있습니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성공 기대감을 이제 한껏 부풀리면서 투자금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결과물을 내놓은 그런 기업은 손을 꼽을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윗세대까지는 제약사 환경이 좋아서 뭐 실적과 수익성이 이제 우수했고 인력도 많이 충원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각사가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 회수 시기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